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예, 예. 주희자. 그래. 주희자. 그래. 어서오세요. 아, 얘가 누나. 네, 아, 맞아요. 제가 써니. 네. 아. 하울링하네. 원래 낯선 사람한테는 별로. 낯선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낯선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와, 낯선 진짜 사람 좋아하는 있으면 견주는 필요가 없어요. 귀여워. 좋아하는구나. 아, 근데 또 이러니까 눈에 밟히네. 이리 와. 자, 이리 와. 자. 어머 귀여워. 어머 귀여워. 자, 얘도 예뻐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얘기를 해보자고요. 강아지를 네. 키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살다 보니까 키우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작은 집에서 애들을 키웠었는데요. 아. 저희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기회에 이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예. 이왕이면 이제 애들 좀 놀 수 있는 쪽으로 이사를 하자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사를. 네가 봤던 게 뭐니? 이 루나의 문제점. 일단 루나가 써니를 엄청 괴롭히는 거죠. 예. 항상 보면 이제 루나는 여기서 엄마 아빠한테 이쁨 받고 있고 써니는 저쪽에 저렇게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면 안 들어와요. 언니한테 물릴까봐. 예.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그것도 있지만은 식탐이 엄청나더만요. 네. 뭘 먹고 있으면 그냥 다 뺏어 먹어버리대. 근데, 예, 네, 근데 이제 뭐 하다못해 김치찌개, 뭐 고기 넣고 끓인 김치찌개 네, 같은 네, 경우도 네. 뭐 그냥 막 집어먹고. 소주도 마셔요? 소주도 마셔요? 네. 아, 네. 아니, 그 주사는 없어요? 주사는 없어요? 주사까지는 이제 아직은 못 봤네요. 막 훈련 좀 받아봤습니까? 아, 아니요, 한 번도 뭐 훈련 받아보셨죠. 내가 볼 때는 교육은 제로 상태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책을 본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 얘는 뭐 전혀 얼굴에 교육이 없네. 이 상의 교육이 없어. 상의 교육이 없어. 공부상이 없어. 공부상이 없어. 네. 뭐 하나 줘보세요. 뭐 식탐이 얼마나 있나 보게. 어떤 걸 드려야 돼요? 지금? 뭐 휴지를 주시는지 뭐 얘가. 아니 휴지는 안 돼. 먹었을 때 괜찮은 걸로. 먹었을 때 괜찮은 걸로. 너 아 근데 미워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렇게 있으면. 그래요. 처음에 하나 먹이고 해야겠는데. 눈이도. 처음에 하나 먹이고 해야겠는데. 눈이도. 이거 닭가슴살인데요. 네, 언니. 엄청 바로요. 아, 이거 닭가슴살인데요. 네, 언니. 엄청 바로 일어나네. 고정이다, 고정. 앉아. 기다려. 와, 진짜 눈빛이 달라지네. 기다려. 기다리는데요. 아, 예, 기다려요. 근데 저희가 그냥 먹고 있을 때 뭐 그럴 때는 안 돼요. 먹는 척을 한번 해볼게요. 먹는 척을 한번 해볼게요. 생을 먹으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싫어합시다. 아니, 이거 회도 아니고. 아유, 이거를. 기다리는 잘한다. 앞에 테이블을 하나 놔볼까요, 앞에? 테이블 하나 놔볼까요? 네. 어머님. 상을 쳤어. 앉아. 끝판왕이다. 들고 계셔 높이 있어서 얘가 지금 아직 못 물었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만 낮으면 바로 그냥 낚아채 버리니까.